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톰스 라인. 네, 쭉쭉 달려보죠, 우리. 네. 짠. 야, 역시 이 발판, 이 프로텍터가 딱 눈에 띄는 톰스 라인입니다. 얘는요, 퓨어 에코. 디지털 딜레이네요. 네. 지금 무게 굉장히 가벼워요. 그냥 이거 진짜 가벼워. 진짜 133g? 150g! 이게 뭐 한간에 그 그램이 써져있는게 있는데 133g이라고 적혀있었거든요. 우린 150으로 쭉 가봅시다. 이게 디지털 딜레이라서 사운드가 뒤에 테일 부분이나 이런 사운드가 참 궁금해지는 그런 기어입니다. 또 외관도 되게 무지막지하게 철의 느낌이 딱 나는, 네. 그럼 톰스 라인 퓨어 에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미 송지아입니다. 네, 여름을 좋아하는 송지아 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여름은 나의 계절. 여름 좋아하시는 분이 좀 드문데. 아, 왜 드물어요? 뭐 제가 보기엔 드문데. 하도 겨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달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겨울은 왜 스노우보드 타는 거 빼고는 다 싫어요. 너무 추워. 아, 저는 겨울 너무 추워. 계속 겨울이 좋다가 한 5년 전서부터 여름으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왜? 해가 너무 짧아. 아, 그렇지. 놀 수가 없어요. 네, 뭐 하면은 꽁꽁 우울증이 막 오고 한 5시만 되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없고 아침 옆에 아침에 야, 전 일찍 일어나라. 적어도 9시엔 일어나야 되잖아. 9시에 일어나도 껌껌해. 겨울은. 그치. 뭔가 네. 오두구둑하고. 푸룩푸룩 하잖아요. 아, 그래갖고. 여름은 6시 일어나도 쨍쨍한데. 네.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시간의 대부분을 암흑에서 보내는 것 같아갖고. 싫습니다, 겨울. 여름에는 아침 8시부터 이제 해변으로 달려가요. 그렇죠. 네. 아, 재밌겠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저 여름, 한여름, 7월 말에 일본 가요. 애들이 다 너 죽으러 가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작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요즘엔요 일본이 더 습하지도 않고 일본이 더 쾌적하고 그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의 70%를 우리나라가 가려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일본 네. 와 일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도 뭐 또 저쪽에서 오는 방사능은 일본이 가려주지 않습니까? 뭐가 더 좋은 거지? 와 이거 되게 네. 그렇네요. 네. 자, 둘 다 사람을 망치죠. 그냥 다 없었으면 좋겠어. 뭐 미세먼지고 방사능인 거. 자, 자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 기분이고요. 자 오늘 톰스 라인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톰스 라인 이펙터 퓨어 에코 APE3. 네. 얘 퓨어 에코예요. 뭐 말 그대로 에코 사운드인데요. 디지털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쪼깐 들어봤는데 진짜 그 우리 뭐 생수 선전할 때 퓨어 생수 뭐 그렇지. 퓨어 막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참 뭐랄까 청정수 느낌. 네, 뭐 되게 깨끗해요. 네. 네. 얘는 이제 어쨌든 그 군더더기 없이 정말 본연의 딜레이 본연이 나는 뒤에 테일 그 사운드를 깔끔하게 내겠다에 너무 충실한 그런 페달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네. 예,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밴더로 해볼까요? 밴더에 갈까요? 아, 솔리드하죠. 네. 네, 여기에 에코를 넣으면 에코로 지금 톡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게 그 리피트 이게 딜레이 피드백 조절 피드백 리피트. 조절하는 거고요. 네 리피트 저게 레벨이고요. 네 이거는 딜레이 타임 조절하는 네. 거 이게 타임이겠죠? 이게 레벨이고 아 이게 레벨이구나. 예 이거 타임이요. 최대한 드는 그림 아 타임이 길어지는 네, 거구나. 짧게 하면 숏 딜레이 좋네. 또 무한대다 또. 리미티드 리미트 리미트리스 되네요.
자, 에코의 사운드가 이 정도예요. 네. 지금 약간 좀 둔탁하면서 뒤로 뻗는 느낌이 좀 깔끔하긴 한데 좀 둔탁한 느낌의 에코죠. 에코, 자, 중간은 약간 아날로그틱한. 그렇죠. 중간은요 모듈레이션입니다. 그걸 아 이거 끝내줍니다 이거. 코러스 사운드가 오면서. 야 이거. 와. 약간의 좀 페이저가 살짝 깔리면서. 네. 그 뭔가 하이음의 모듈레이션 그 느낌 코러스 느낌이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아 이거 잘 만들었어요. 대음이 아니라요 정말 화음으로 가요. 네. 보통 모듈레이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그냥 좀 완전 티나게 하려고 배음으로 네. 확 깔아놔가지고 티만 많이 내고 아 이거 좀 정신없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정말 잘 화음으로 잘 묻혀놨어요. 깔끔하게 그냥 야 아, 진짜 예쁘죠. 섞이지도 않고. 야, 사운드 네. 너무 예뻐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는 노멀이에요. 그냥 디지털 딜레이. 네. 와 예쁘다. 와 좋다. 약간의 그 딜레이 섞인 그 테일 부분에. 그런 게 있어. 리버브가 살짝 있는 것 같은 느낌. 살짝 그 느낌이 있어서 감싸는 오묘함이 되게 디지털 딜레이 쓰럽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에코도 마찬가지고. 네. 되게 잘 만들었다. 얘 가격 얼마야? 95,000원. 아 요새 다 싸구나. 얘네가 싸요. 탐스라인이 네. 작정하고 싸게 만들었고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펙터를 많이 써봤어. 내가 그렇죠. 느끼기로는요 이펙터를 너무 잘 알아서 군더더기를 다 뺀 거야 그냥 그렇죠. 좀 그런 느낌 좀 강해요. 마샬로 바꾸고. 네, 마샬로 바꾸고. 크런치 박스. 좋아. 오. 솔로 할 때 네.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모듈레이션 한 번만 가볼까요? 이거 더 좋겠다. 좋다. 이게 원음의 딜레이도 좋은데 모듈레이션의 딜레이는요 약간의 그 되게 혼자 뭘 해도 굉장히 예쁘게? 풍부한 풍부한 사운드 메이킹이 혼자 가능한 느낌인 거지 솔로로 그 그런 느낌 코러스를 밟고 네. 또 딜레이를 밟고 그렇죠 그렇죠 앞에 디스토션이 있고 그러면 암만 그 정석으로 조립을 했다 그래도 두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뭉개지는 네. 것도 많고 네. 거치고 거치다 보니까 네. 좀 사운드 잡는 것도 힘들어요. 네. 또 코러스도 잡아줘야 돼요. 코러스를 더 넣어야 되나 딜레이를 빼야 되나. 좀 헷갈리는데 얘는 한 방에 끝납니다. 정리가 확 되어 있네요. 너무 좋네요. 이야 이게.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딜레이라고 했는데요. 다 모드로, 네. 이제 수동으로, 노브로 이제 조절을 가능을 해서 디지털보다는 좀 아날로그스러운 면이 더 많고요. 노브 조작이기 때문에, 좀 직관적인 게 여러분들 있어서 귀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나름 원하는 사운드의 딜레이를, 바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들었다시피 리미테리스 기능이 있어요. 네. 리제너레이션 돌리면 네. 또 앰프 이제 마샬로
이런 좀 뭔가에 이펙터스러운 정말 삐용삐용 느낌. 네. 네. 그것도 손으로 조절하시면서 할 수 있어요. 뭐 누구지? 걔네 비둘기 연합. 비둘기 연합이요? 어, 전국 비둘기 연합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예. 아시죠? 모르죠. 나름 되게 유명한데. 아, 건우가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2인조인데. 그래, 시골 산다 그러니까. 2인조인데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기타하고 드럼이에요. 드럼이 정말 잘 쳐요. 제가 생각하는 제 한국의 드러머 중에 가장 잘 치는 느낌인데 기타리스트가 이펙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게 좋아. 두 명 반이요. 거기에 이제 모든 사운드 메이킹 혼자 다 하는데 진짜 이런 삐용삐용 느낌도 네.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딜레이가 어마무시하게 생겼는데 이걸로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조그만 걸로도.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났네요. 자, 한 줄 평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저희 저번 주에 저희 한 줄 평 드릴게요. 우리 뭐 했냐면 비비 프리앰프 컴프로 했었어요. 아하. 그때 크로마뇽 스케일님이 으흠. 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없다. 그럼 뭐? 라면 수프! 이렇게 한 줄 평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클래식한 수법이지만 네, 그래도 재밌네요. 맛있습니다. 맛있죠. 예. 네. 크로마뇨 스케일님께 더우니까 시원한 거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자, 그럼 한 줄평. 한 줄평. 이거 우리 뭐 나무랄 데 없는 사운드 탭 템포만 하나 달려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한 줄평은요. 아, 정말 청정 자원스러운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딜레이 중에서도 지저분한 게 많은데 얘는 유독 좀 깔끔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저는 그 음료가 있잖아요. 네. 포카리 스웨트. 얘는 뽀까리 스웨트라고 했어요. 뽀까리 스웨트. 뽀까리 스웨트. 네. 네. 자, 그러면 평점을. 네. 케이크 때 와인 몇 대 몇? 따당 동점이 나네요. 7.5. 그래요? 네, 7.5. 아, 네. 이게 8점 중에는 그냥 난 무난한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정말 손쉽게 가격대도 그렇고 옛날 점수로 따지면 3개 반이 넘는 건데요. 뭐. 그렇죠. 3개 그렇죠. 반이 훨씬 넘는 건데. 되게 좋은 긴 거. 근데 네. 탭템포가 없다 하더라도 95,000원은 좋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텀스 라인이 6만 원대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 근데 또 깔끔하게 하려면 또 네. 안에 또 뭔가 유닛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자, 7.5점에 평평한 네. 그런 점수대를 받은 오늘 퓨어 에코였습니다. 네. 네. 참 사운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텀스 라인의 제품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텀스 라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형형색색의 네, 기어들과 함께 또 텀스 라인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